CNBC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광주 전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시민감시단을 출범했습니다. 윤문기 시민기자입니다. 이곳은 광산구 수암지구 모 농협은행 현금 인출기 앞에 어떤 남자 한 명이 은행 출입자와 인출기 앞에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동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름 아닌 광산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시민감시단인 것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9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시민감시단을 운영,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광산경찰서 수사과 진흥팀에 따르면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근절 이에 수사, 형사 분야에서 활동한 퇴직 경찰관 15명을 시민감시단으로 구성, 2인 교대 근무 체제로 광산구 주요 은행에 배치되어 활동하면서 경찰의 조력자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1월경 부임한 광산경찰서 김광남 서장은 교통사망사고와 보이스피싱 예방에 주력하면서 갈수록 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 대처하겠다면서 수사, 형사 분야 경험이 많은 퇴직 경찰관을 금융기관에 배치, 치안 보조 인력으로 활용, 안전한 광산 치안 조성을 위해 시민 감시단을 지난 8월 30일 발족하였다고 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현금을 직접 받아가는 일명 대면 편지형이 대다수입니다. 이를 강력 대응하기 위해 저희 광산경찰서에서는 전국 최초로 광산구청과 협업을 통해 수사 형사 경력이 있는 퇴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시민감시단을 발족, 각 금융기관에 배치하여 피해금 인출 및 현금 수거책 송금을 즉각 차단하는 등의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산경찰서 고인석 수사과장은 시민감시단은 현직시 형사활동 경험을 살려 열과 성의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활동에 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역 많은 시민들은 광산경찰서 시민감시단의 활동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산경찰서 시민감시단은 광산구청, 광산구의회, 은행 간 업무 협약책을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CNB 시민기자 윤문기입니다.